한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교회 성장 연합회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1일 교회 성장 트리플 컨퍼런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치유, 신앙, 제자 사역 등 세 가지 교회 성장 원리를 통한 교회 부흥의 비전을 제시하며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교회 성장 연합회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2008년 출범했습니다. 이후 성장이 멈춘 한국 교회의 치유, 신앙, 제자 사역 등 세 가지 교회 성장 원리를 제시하고자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1일 교회 성장 트리플 컨퍼런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성현 대표회장에 취임한 한세계교회 오광성 목사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을 도입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전도와 신앙의 회복, 제자 사역의 회복을 통해 한국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게 된 거는 제자들을 불러서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2006년 교회를 개척했지만 목회에 어려움을 겪던 한 목회자는 지난해부터 트리플 세미나에 참석한 후 치유, 신앙, 제자 세미나 과정을 시작했고 최근 교회 부흥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배운 거대로 제자 양육을 하면서 했더니 정말 올해 15명이 이 부흥이 된 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저는 요즘껏 제자를 못 키워냈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갖고 제자를 키워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오광석 대표회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회 성장 연합회는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비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목회에 적용할 때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을 많이 모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신학적으로도 좀 발전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 여기엔 또 사업가들, 또 문화적인 것들. 청소년 문화들 통해서 이 기독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